미혹한 황토에서 해풍 맞고 자란 지리적 표시 제106호 태안달래. 태안달래는 해안형 국립공원이 소재한 청정 해안 지역에 태풍과 해물을 맞고 자라 맞과향이 뛰어납니다. 태안 지역의 비옥한 황토 토질이 달래의 향과 맛, 당도를 높여 예부터 약술로 먹었고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피로회복과 불면증, 빈혈 등에 좋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태안달래. 2015년부터 까다로운 심의와 현지 확인을 통해 2018년 지리적 표시 제106호로 등록되면서 태안달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명성, 품질 등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정부에서 그 표시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작은 마늘이라고 불리는 태안달래가 모습을 드러내면 금세 진한 향이 납니다. 겨운에 한파를 이겨내는 태안달래는 하우스 재배로 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맛볼 수 있으며 수확과 동시에 깔끔하게 세척하고 포장하여 바로 출하합니다.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달래는 뿌리, 줄기,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된장을 끓일 때 넣거나 쫑쫑 썰어서 부쳐 먹으면 영양가도 많고 맛있습니다. 간장에 넣어 달래 간장 양념을 만들어 먹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납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품질을 보장하는 태안달래.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